오셨군요.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수고했어요. 나랑 방랑자만 있다면 그깟 스텔라 매트릭스는 식은 죽 먹기지. 좌표는 받으셨나요? 네. 앞으로의 일은 저희가 처리할게요. 아, 그리고 카멜리아, 파수인이 의료실에 가는 거 잊지 말라고 하더군요. 응? 증상은 이미 끝나... 그래, 알겠어. 그 사람도 참 걱정이 많다니까. 나중에 갈게. 내 팔찌도 파수인이 보관해준 거지? 내가 한번 빚졌네. 그럼 갈까? 글쎄... 지상으로 가자. 검은 해안의 안개 거한 시작점으로. 남겨놨던 옛날 사진을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렸어. 이건 꽤 괜찮은 기록장치인 것 같거든. 나도 몇 장 찍어줘. 과거에 우리는 기록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되네. 그냥 기념 같은 거라고 생각해. 한순간을 포착하는 건 기억보다 더 뚜렷하거든. 이런 작은 일쯤이야 강력한 검은 해안의 리더님한테는 식은 죽 먹기겠지? 속에 있는 나 잘 봐야 돼? 좋았어. 나도 저장해놔야지. 구도가 좋은데? 설마 너 타고난 거 아닐까? 그 팔찌 아직 너한테 있지? 너 줄게. 기념으로 갖고 있어. 내가 네 옆에 있는 것처럼. 너와 나 사이의 과거도 비밀이나 마찬가지니까 증거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팔찌는 대체... 낡은 골동품이지 뭐. 그리고 선물이랄까? 원래는 아마도 라벨 주파수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도구였을 거야. 쉽게 말하면 오버클럭 조기경보 장치라고 할 수 있지. 난 이제 이런 건 필요 없거든. 내가 말했지? 난 엄청 강하다고. 이런 특수한 상황만 아니면 위험한 일은 없을 거야. 이번에 스텔라 매트릭스를 찾으면서 의외로 많은 걸 알아냈어.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재밌더라고. 근데 이제 이것도 다 끝이네.
안 찾을래.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데 뭘. 과거를 강제로 파헤쳐서 다시 의료실에 갈 필요는 없잖아. 과거의 꽃소녀가 기억을 완전히 봉인한 건 분명 이유가 있겠지. 난 나 자신을 믿거든. 너랑 나의 더 깊은 기억과 관련된 거라면 운명이 다가올 때 분명 다시 기억하게 될 거야. 그리고 뭐 어때? 기억 못해도 상관없잖아. 운명은 이미 우릴 다시 만나게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사이엔 더 재밌는 새 이야기가, 새로운 게임이 펼쳐질 거야. 지나간 건 지나간 일이니까 난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싶어. 그러고 보니까 나도 물어볼 게 있는데, 지금의 넌 기억을 잃었잖아. 다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행복해? 그래? 그럼 됐어. 너랑 함께 춤추는 매 순간이 너무 행복하니까. 여긴 내가 처음 이 섬에 발을 디딘 곳이야. 모든 것의 시작점이지. 우리 발밑이 바로 지하 은하수고 테티스 시스템이 있는 곳이야. 테티스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가 세상의 모든 것을 기록하면 그 속에서 수많은 가능성이 솟구치고 회전하고 탄생하고 소멸해. 하지만 너랑 난 매번 다른 가능성 속에서 항상 서로를 만나게 돼 있어. 별바다의 모든 길이 이 유일한 종착지로 통하는 거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지 못한 모든 우주가 멸망하고 우리가 만나는 세상만 남은 거지. 만약 우주도 한 송이의 꽃이라면, 그래, 맞아. 여기가 바로 씨앗을 심는 사람에게 가장 완벽한 세상이야. In that labyrinth of overgrowth, the paths are lined now with withered blooms. Lose my way in the frosted moon, left astray. I chase down a forgotten trail. The rebirth of me.